상대의 공격수로 하여금 옵사이드를 할 수밖에 없게끔 라인을 잘 해주고 있었고요. 자, 일단 연결이 됐습니다. 자, 들어가요. 자, 그대로 들어갔습니다. 결국에는 FC 목포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. 스코어 1대0. 자, 롱킥 이후에 떨어진 세컨볼, 그 이후에 집중력까지 어떻게 목포가 한번 노렸었던 그 장면이 드디어 나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결국에는 FC 목포가 선제골을 넣었었고 헤딩으로 옆쪽을 정말 잘 줬어요. 그리고 민성현 선수의 왼발, 골키퍼 손에는 맞았는데 이게 그대로 들어갔습니다. 네. 자, 지금 사실 이 김정현 선수가 이런 어떤 포스트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는 아닌데 이 경합에서 이겨내면서 기회 만들어냈었고요. 네. 자, 민성현 선수의 침투의 마무리까지 목포가 정말 이 원정에서 5경기 연속 동안 스가 발생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. FC 목포 많은 선수들이 공격에 올라가고 있고요. 오른쪽으로 전달, 김정현 돌파시도 밀어줬습니다. 올려줬고 헤딩! 골! FC 목포 이렇게 다시 또 한 번의 득점, 스코어 2대0. 자, 민성현이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팀을 구해냅니다. 결국에는 민성현 선수가 오늘 두 개의 득점을 모두 다 담당을 했습니다. 자, 지금도 김정현 선수가 지금 측면에 벌렸을 때 임대주 선수의 크로스 굉장히 좋았었고요. 자, 이 헤더인데 절묘한 기술적인 헤더를 보여줬어요. 자, 쉽지 않았었거든요. 사실 굉장히 헤딩하기 어려운 동작이었고. 네. 민성현 선수가 두 골을 기록하면서 정말 팀을 구해냅니다. 그리고 후키한 세레모니까지 보여줬었던 민성현,